됐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 지금 부활절 분위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교회의 절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이 너무나 좋고요. 요즘 모든 것은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인증하는 거. 아마 카카오톡에 안 읽은 메시지 숫자도 신기록. 오늘은 제가 영국 목회자 세미나 3일 동안 지금 목이 완전히 가 있거든요. 목이 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목이 완전히 다 가버렸어요. 날씨도 그렇지만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조금 제가 다 못 읽었더니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576개 메시지가, 그 중에 절반은 아멘 부대예요. 아멘 부대. 응? 그냥 아멘 부대. 아멘. 아멘으로 묻어가는 아멘 부대인데 그것도 은혜지, 그죠? 예. 그냥 괜히 아멘 하겠어요. 괜히 아멘 하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영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세보지를 안 했는데 뭐 한 30-40명 그렇게 40여 명까지 참여하신 것 같아요. 영국의 목사님들. 그래서 월화수 2시간씩 3일 동안 제가 쉴 새 없이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에 대한 약식 세미나를 했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시고 올 가을에 코로나가 풀리면 2회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총무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가을까지 어렵겠다. 그 전에 하자.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또 줌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따로 엄청나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또 그동안의 제자훈련과 또 양육에 또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300교회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몸으로 이렇게 다 뛰면서 섬겨야 되는 일들밖에 없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고 감격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의 목사님들도 역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300교회 비전을 얘기하고 디아스포라에 대한 소망과 꿈은 우리가 언제나 갖고 있는 것인데 300교회라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잖아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교회가 몇 개나 되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0교회가 나온 건데 그 얘기를 우리 영국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저희가 묵상집을 이번에 1월 달에 영국으로 가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브렉시트 때문에도 그렇고 국경에서 지금 두 번째 걸려 있어요. 첫 번째 걸렸다가 그냥 왔고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또 걸려 있다고 지금 한 달이 다 지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서 보내야 되겠지만 아마 작은 소포들은 뭐 브렉시트 여파인지 보내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큰 파켓으로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런던의 대표적인 교회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주 작은 뭐 10권, 뭐 5권도 있고요. 막 이렇게 몇십 권도 있는데 그거를 다섯 교회 이상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송비는 어떻게 하며 또 우리가 그 크게 보내면요. 이제 세금을 또 물린대요. 우리나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 구독할 때 항상 세금 물었었거든요. 예. 초기에는 제가 또 혹은 제 아내가 오버워젤 우체국에 가서 항상 그거 가서 사정하고 세금 내고 그리고 박스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명일 목사님이 찾아왔고요. 예,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뭐 세금은 냈지만 우체국에 가서 찾아오지는 않고 받아오고는 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영국에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됐는데요. 뭐 세금이 한 600유로 그렇게 내야 된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담당 목사님이 물어서 우리가 내야죠, 뭐 그죠? 네. 묵상집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다 세금 내고 가지고 가세요. 저희가 섬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건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섬겨야 된다고, 그죠? 예. 복음 전할 때는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해야 되고 섬길 때는 아쉬운 것처럼 섬겨야 돼요. 내가 섬기고 베푸니까 배짱 내밀면요, 이제 그게 횡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 아쉬운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이 좋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하니까 저도 한다니까요. 제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면 저도 하고요. 저는 뒤에 빠져 있고 시키고 뒤에 빠져 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너무 좋고 네. 정말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300교회를 니들이 정말 진지하구나.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들에게 뭐라 주리라,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한마음 교인들이 그래요,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두 배. 예? 아쉬운 대로 두 배. 그 다음에는 뭐죠? 30배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곱셈은 30배, 60배, 100배로 넘어가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까지는 도찐 개찐인데 거기서 팍 뛰어넘죠. 땅끝. 그죠? 마지막에 한번 팍 건너뛰는 거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네,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남자 빠른 걸음으로는 한 2시간 거리. 그러면 누가 낙심해서 낙향해서 가는데 빨리 걸어가겠어요. 예,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예. 그렇게 가깝지 않은 제자.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름을. 그런 걸로 볼 때 보통 당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런 특별한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여자 이름을 잘 얘기하지 않는 걸로 볼 때 아마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알 수는 없어요. 얘기되지 않으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면 아마 거기다가 낙심한 부활절 오후에 걸음이라면 훨씬 느렸을 거라고. 11km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11km. 네.
11km. 지셔 2시간은 이상 걸리죠. 근데 낙심하고 지치고 쉬었다 가고 천천히 간다면 아마 충분히. 그래서 해가 저물 때에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하죠. 그 두 제자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온통 그때 일어난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서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겁고 슬프고 그리고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죠. 예, 나그네 둘 사이에 낯선 나그네가 먼저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오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하필이면 오셨을까 하는 거죠. 예. 우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 그룹에서 그들이 가장 멀리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찾아오셨다 뭐 글쎄요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슬프고 우울하고 어리둥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까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확신만 빼면은요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글로바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되어진 일을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인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은 그들이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근교에서 지금 이 사람들만큼이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제자들 그룹,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 예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좀 지둘려.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을 거라고. 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임하셨을 거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네. 여러분이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해서 무엇이 누구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이 모인 곳에 왜 모였겠어요?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뭐예요? 라면 끓여? 그건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어찌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글로바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 것 같은데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 모르는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래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 요약을 해보라고 한 거야. 말씀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 큐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는 나사렛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랐습니다.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인데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 무덤에 가보았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낙심해서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때려가지고 정신을 버쩍 들게 해 주신 거죠. 정신을 버쩍 들게 하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퓨슈탄트가 아주 둔해졌구나. 영적인 그 이해가 지각이 너희들이 떨어졌구나.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못 알아봤고요. 이 글로바와 그 제자도 못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임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지금 슈퍼맨이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마가 다락방으로 가셨다가 문이 닫혀있는데 막 들어가시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죠? 어떻게 확신을 주시죠? 빈 무덤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가득했지만 실망과 고통이 그렇다고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무거운 멍에가 사라져야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의 체험이라는 건 그래요. 누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너한테 너무 좋은 얘기야. 근데 그래?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좋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그죠? 주님의 구원이란 내 안에서 실제로 죄와 사망이 무거운 멍에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천사들의 얘기까지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죠? 예. 사라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단 한 방 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이들이여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무슨 얘기요?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을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대한 이야기, 그죠? 예. 그분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모세로부터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들에 나타난 바로 그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는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날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전의 한쪽 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수없이 얘기한 바 있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만 생각했지 주님의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겠죠? 예, 느려졌겠죠. 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이묘한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부목사님? 예, 거기 운전하다가 얘기를 하면요. 악셀을 안 밟아요. 차가 안 가. 그 내가, 얘기 그만하고 악셀을 밟아요. 악셀을. 예? 이 목사님, 그래야 차가 가지. 어쩔 때는요. 사거리를 이렇게 돌다가 악셀을 안 밟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못 하는구나. 아, 입이 움직이면 발이 안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점점 늦어졌을 거예요. 늦어졌을 거예요. 서 가지고 한참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근데 가면서 얘기.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엠마오에 이르렀는데 사실 예수님은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예, 그 말씀에 가슴이 열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유하고 가시죠. 그리고 가서 같이 유하로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예, 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빵을 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을 그냥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유월절에도 그랬고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언제나 축사하시고 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식사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예, 음식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수고로만 한 게 아니라면 이만큼이라도 다른 사람 양념이라도 예? 빌려온 참기름이라도 들어갔으면 그 사람을 쭉 축복해 주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예. 축복 기도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축복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은 뿅 페슈분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매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더냐 그런 거예요. 예.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이 마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쫄였어요.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어디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살아계시나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하나 예 근데 살아계신다는 뜻은 예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실제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밀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닫힌 문을 지나가요? 그건 예, 뭐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거지, 그죠? 예, 지하철을 막 달리는데 고개 푹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응? 지하철 남의 막 가슴 속으로 쑥 지나가고, 어? 뭐가 지나갔지? 예, 예수님의 부활체도 역시 육신의 몸은 아니셨고 이 지상에서 겨우 40일 지내셨어요. 40일 지내시고 예,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육신의 생애를 살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바와 아마 그의 아내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네? 뭐 말씀이 곧 돈이 되니라 뭐 그런 것 내용도 없는데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 예, 뭐 추운데 갑자기 뜨거워지니라 뭐 그런 말이 아닌데도 막 괜히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예, 그건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예,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정말 통곡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하고 막 슬퍼 죽겠는데 막 은혜를 받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막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은혜가 돼. 그래서 막 은혜가 돼요. 그 순간에 슬픔을 잊어. 그죠?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독일하고 하면 당연히 한국 응원하죠. 예. 근데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응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응원할 거예요? 좀 착잡하지요. 예, 그래도 독일에서 자란 사람들은 되게 독일을 응원하더라고. 유학 온 사람들은 100% 네덜란드 응원하고. 오케이, 그건 좀 불공평하니까 네덜란드하고 스웨덴하고 운동 축구 시합을 해. 그럼 어디 운동 응원할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운동 시합을 하면 사람은 반드시 한편을 응원하게 돼 있다. 예, 제 경험적인 확신이에요. 그러면 근데 둘 다 이해관계가 없어, 그죠? 내가 뭐 스웨덴 사람도 아니고 네덜란드 뭐 한번 가보긴 했지만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그죠? 암스테르담 가서 뭐 개똥 밟은 적은 있지만 개가 하도 많으니까 공원에 가서 잘못 누우면 그냥 개똥이에요. 예, 그렇지만 네덜란드에도 이해관계가 없고 스웨덴에도 이해관계가 없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아 반바스텐의 나라, 아, 그리고 또 뭐죠? 잘한 아 르벤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예. 르벤의 나라, 네덜란드를 응원해야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이상하게 스웨덴에게 마음이 가. 그죠? 스웨덴의 마음이 가. 그러면 벌써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한참 있다 보면 내가 스웨덴을 응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요. 그죠? 그게 마음이 정해진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정해진다.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웨덴이 이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스웨덴이 지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슬퍼. 둘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마음이 가지를 않아. 세상이 뭐가 잘 되면 막 기뻐. 그럼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멀어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막 경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 응원이 안 돼, 이 사람들이. 가슴이 차가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일찍 떠나가지고 너무 슬픈데 장례식에서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기쁨이 생겨. 내가 기뻐해도 되나? 그죠? 내가 천국 소망을 갖고 기뻐해도 되나? 근데 아니, 기쁜 걸 어떡하냐고. 예? 그러니까 기쁘다는 말이 뭐 좋아 죽겠다 그런 기쁜 건 아니죠.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정말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는 말이죠. 예? 뭔가 빛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맘대로 해,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다시 또 시작해요? 예? 또 저주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미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버리셨는데. 예,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발걸음을 돌이켜버려요. 예. 주님의 말씀이 예, 내 소망의 이유를 부끄럽게 아니하셨어요. 예.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고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시 삶을 돌이켜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뜨겁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낭만과 슬픔 속에서도 머리가 혼란한 중에서도 우리가 빛이 있고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가니까 약간 부흥사기가 좀 나죠. 그죠? 네, 이렇게 깔깔하니 오늘 설교가 좀 됩니다. 제가. 예. 근데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뜨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면서 두 번째로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도 역시 동일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일이죠. 런던의 이 올드스케이트 거리 거기에 요한 웨슬레가 역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죠. 미국에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뭔가 처참하게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홀리클럽 출신의 요한 웨슬레가 어느 집회에 참석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차갑고 가라앉고 낙심한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패배감, 선교에서 실패했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요. 로마서에 대한 루터가 쓴 서문을, 루터는 죽었으니까 당연히 루터도 아니고 누가요? 여러분이 모르죠.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이 대신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아주 쓰리 쿠션을 제대로 먹었어. 그죠? 예.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바울 서신의 이야기를, 루터가 한 얘기를 윌리엄 홀랜드가 읽어주는 쓰리 쿠션 먹은 말씀을 요한 웨슬레가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는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얘기합니다. 저녁에 나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가의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들, 심지어 내 죄들까지 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여러분, 몇 단계를 거쳤어도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큐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중에 마지막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뚤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성경을 헬라어로 연구한 신학자들이 묵상을 하면 그건 다 정확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 차이는 아니죠. 예.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만인 거죠. 그만인 거죠, 여러분. 예. 제가 그 고지혈증 약을 오래 이렇게 장복한 사람이라 잘 알아요. 고지혈약에는요, 스타틴 성분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이엘 회사에서 나왔든지 무슨 어디 화이자 회사에서 나왔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포장도 달라요. 그 다음에 약을 찍어낸 모양도 달라. 제가 가끔 헷갈린다니까요. 제 안에 혈압약을 잘못 먹었나? 아니요. 이번에는 다른 회사 거에서 나와서 색깔이 분홍 색깔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하얀 색깔로 나와요. 근데 상관없어요. 스타틴 성분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약을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먹든지, 예? 아니면 탁 넣고 카원을 하든지, 아니면 약부터 넣고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물 넣고 약을 떨어뜨려가지고 꼬록꼬록꼬록 먹든지 상관없어요. 약만 먹으면 돼, 그죠? 약만 먹으면 돼. 말씀이 살아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전해지잖아요. 예. 말씀이 살아있으면 쿠션 먹어도 동일하다. 예. 몇 단계 전염으로 1단계, 2단계 전염을 거쳤어도 바이러스만 살아있으면 코로나는 전염될 수 있다. 이건 별로 좋은 예가 아닙니다. 예. 세 단계를 거쳐서 들었지만 요한 웨슬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있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해 2021년을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이 3월달께 물론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서문을 쓰면서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예, 우리 한마음교회 사람들이죠. 예, 깨달음과 결단, 적용과 결단, 말씀에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분들이, 회사 사람들이 한마음교회 사람들은 무슨 너무 결단을 뭐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칭찬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너무나 그 말에 마음이 좋았습니다. 결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0여 명 큐티 365일 세학을 해놓고 애들이 근심이 많대요. 왜냐하면 결단을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뭐를 결단해야 돼요. 또 어떤 아이 하나가 저에게 뭐 선물을 줬어요. 뭔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추우니까 담요 같은 걸 이렇게 전기에 꺼갖고 어깨에다가 덮는 거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단이래요, 자기. 야, 이런 결단 안 해도 돼. 목사님이 이렇게 눕지 않았거든. 전기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덮어가지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정말 결단거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서 결단할지 그거 같이 연구를 좀 하자. 그죠? 네. 말씀 앞에서 무슨 결단을 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0년 예수 믿어도 결단? 그게 뭐지? 예, 그죠? 알쏭달쏭 애매모호 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머릿속에서만 말씀을 머물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두 대가 지나가면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고 가슴이 뜨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정해지게 될 때, 네? 아까 어느 팀 응원한다고요? 스웨덴, 네? 그죠? 네. 스웨덴 응원하듯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아, 그래서 저쪽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 난 마음이 그리 안 가. 마음이 그리 안 가. 나는 하나님 계속 응원이 되는걸? 내 마음속에? 네. 슬픔 속에서 내 마음이 위로가 생겨버렸는걸? 그런 거죠. 예, 그게 결정이잖아요. 마음의 결단이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의 결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들하고 복음불패, 예, 말씀을 나누니까 목사님들이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육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말리, 복음이 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분신쇄골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죠? 얼마나 살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분신쇄골. 예,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의 길을 연다면 복음 말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말씀. 집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있는데,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 제가 부활주일을 지내고 수년 전에 카메룬에 가서 그때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니까 쉬는 주간에 갔었죠.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 카메룬 야운데에 있는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윤 선교사님이 그 목회하는 큰 교회, 아마도 야운데에서 개신교 교회로 거의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예, 1,000명 이상 모이는데요.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이제 나중에 거기 그 앞이 개발이 되면요, 예,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지하철이 언제 들어올지.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 지하철역 이름을, 그 교회 이름을 딴대요. 예, 거기가 맥 센터거든요. 근데 그 맥교회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MEEC인데, 이제 그 현지 교단을 만든 그 대표 교회예요. 센터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을 따서 지하철과 거기 지하철역 이름을 만든다는 전설이 있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을 방음 처리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울려요. 근데 잘 울리기 때문에 노래하긴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서 부활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고, 설교 끝나고 거기 이제 불어권이니까 아프리카지만 다 불어로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면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제 불어로 통역을 하시는 거죠. 네, 불어 통역을 해서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가슴이 뜨겁고 감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찬송이 뭐였냐면 162장 찬송이에요. 근데 불어로 그게 돼 있어요. 160장 찬송이 뭐냐면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근데 그 찬양을 불어로 하는 거예요. 불어로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이 두성이 좋습니다. 성악한 두성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공명이 잘 되고요. 그리고 잘 울리는 그 성전에서 이 흑인 성도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불어로 그 찬양을 하는데, 아, 제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선교사님한테 그거 불어로 좀 적어서 보내요. 예. 그래서 적어 보냈어요. 제가 한번 1절을 부를 건데, 지금 오늘 부흥사 목소리잖아. 예. 그런가 보다 하셔요. Tu m'êtres qui m'appelle à le suivre si bas. J'entends la voix fidèle qui me dit ne crains pas.
내 맘이 뜨면 아세 Je suis le tout puissant Tu verses en toi ma grâce Moi le vivant il vit Je suis vite aujourd'hui Je sais qu'il est tout près de moi sur les chemins étroits. Il vit, toujours il me conduit. Et je puis dire par la foi, tu sais qu'il vit en moi. Amen. 맞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알 게 뭐예요, 알 게 뭐예요. 네.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네. 그 사람들이 그 감격 있게 쫙 울려서 하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불어가 원래 또 헝헝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비, 일비 하는데 너무 찬양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니 내가 평생에 잘한 게 선교사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 내가 일생에 제자 훈련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일생에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